오늘 저희가 이 열왕기 상을 보기 전에 역대하를 먼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본문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쉬워서인데요. 역대하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르호보암은 저희 잘 알듯이 솔로몬의 아들이고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죠.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참 부인이 많았죠. 첩이 60명이었고 아내가 18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들이 28명이고 딸이 6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당연히 르호보암 뒤에 왕이 될 사람은 왕자 중에 한 명밖에 없죠. 그러면 누가 도대체 왕이 됐을까 보니까 여기 이어서 나오는 말이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저희가 이 마아가가 이 르호보암의 부인 중에 한 명인지 첩 중에 한 명인지는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많은 여자 중에 르호보암이 마아가를 더 사랑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무슨 말이죠? 이 많은 여자들 중에 마아가를 제일 사랑했고 결국 장자이고 뭐 하나님 택하시고 이런 거 상관없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아비암이라는 사나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볼 사람은 이 아비암의 아들인 아사예요. 근데 이 아비암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왕으로 3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저희가 볼 이 아사라는 왕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됐던 이유는 자기가 적통자도 아니고 무슨 훌륭한 핏줄을 가진 것도 아니고 뭔가 엄청난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자기 할머니였던 마아가가 할아버지인 르호보암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됐고 자기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보았듯이 남유다의 르호보암 또 이 르호보암의 아들 마아가의 아들이었던 아비암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죠. 우상들을 섬기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마아가의 손자 또 이 아비암의 아들인 오늘 저희가 볼 아사라는 사람은 어떤 운명으로 가겠냐라는 거죠. 이 사람은 똑같은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갈 것인가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9절 제가 한번 볼게요. 오늘 쉬운 성경이라 말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20년째 되는 해에, 지금 북이스라엘 왕 얘기하는 거죠,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10절 보여주세요. 아사는 41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할머니가 마아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좋은 환경에 있어야 좋은 사람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좋은 배경이 있고 또 뭔가 좋은 것들을 갖고 있어야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보여주십시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자기 할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자기 아버지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자기 지금 심지어 살아있는 할머니, 자기를 왕이 되게 한 이 마아가라는 할머니도 우상을 섬겼던 사람인데 어떻게 아사는 자기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행동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좋은 배경에서 태어나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배경에서 자라고 태어나면 나쁘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했냐라는 거죠. 그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신앙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희가 교만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수없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의 배경이나 저희 가족이 몇 대째 믿음의 집안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좋은 신앙을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이런 것들은 제외두고 저희가 또 하나 착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저는 저 혼자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안에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아요. 저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도 많이 몰라요. 이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낮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우습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걸 조금 더 갖고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죄를 지을 환경밖에 제 환경에는 죄를 지을 환경밖에 없습니다. 제 주변에 이런 사람밖에 없어요. 전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 굉장히 핑계거리와 변명거리를 쉽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약하게 나약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사라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의 온 집안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할머니가 아직 살아있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이 사람은 똑같이 그들의 길을 걷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그런 걸로 스스로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음을 오늘 아사가 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저의 환경이 이래서 제가 죄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핑계거림의 불가함을 오늘 말씀이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집안에 자란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많이 안다고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저 여러분 받든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잘 알지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해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말씀에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구약을 보다 보면 도대체 이런 환경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요셉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어린 나이에 애굽에 팔려가서 저희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고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 될 것 같은데 창세기 39장에서 뭐라고 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냐라고 보디발 아내의 그런 유혹을 견뎌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이 당시 어린 나이에 팔려갔을 때 또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이것을 보면 저희가 저희의 나이나 이런 배경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 나쁜 신앙을 결정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냐 안 하냐가 저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신앙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무엘 상을 보다 보면 여러분 사무엘이 참 훌륭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아들들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8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의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사무엘같이 훌륭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사무엘같이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멈출 필요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제가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더 이상 이런 변명들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사가 그런 모습을 참 잘 보여줍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저희가 볼 때 가족들과 똑같이 살아가야 될 것 같은 아사가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길래 올바르게 살았는지 보겠습니다. 12절 보시겠어요? 그는 남자 창기들을 그 땅에서 쫓아버리고 그의 조상들이 만든 온갖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르호보암 또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암, 마아가 이런 사람들이 남유다의 우상을 세우고 살았는데
이 아사가 어린 나이에 왕에 대해서 하기 시작한 것들은 자기 조상들, 자기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했던 죄악들을 하나 둘씩 끊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반복된 죄악들, 자기 가정에 있던 죄악들을 끊어버리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그 할머니 마아가는 더러운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있었는데 아사는 그것 때문에 마아가를 왕비의 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부숴 기드론 골짜기에 세웠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우상을 없앨 뿐만 아니라 할머니를 왕비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아무 배경도 없이 왕이 됐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왕이 된 이유는 여러분의 할머니 때문에 왕이 됐습니다. 근데 할머니의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내 왕좌가 안전할 텐데 할머니를 왕비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이 아사에게는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죠? 저희가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지금까지 할머니의 영향력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장자가 아님에도 왕이 됐는데 자기가 또 그 이어서 왕이 됐는데 자기를 왕이 돼주게 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아사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했다고요? 이것이 죄이고 하나님 보시기 기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거죠. 저희가 13절과 14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 우상을 없애다라는 단어들이 나오죠. 오늘 저희가 본 13절에 왕비의 자리에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왕비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결국 우상을 없애는 것 같았다라고 이 아사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자기에게 있던 자기 가문에 이어져 내려온 이런 죄의 영향력을 끊어버리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할머니를 왕비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면 세상적인 눈으로 얼마나 폐륜적인 일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 아사가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할머니를 왕비의 자리에서 내쫓게 하면 그것이 올바른 손자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지금 이 우상들을 없앴다라고 했어요. 저희가 앞에서 보았듯이 남유다에 이미 많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 백성들이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죠. 그런데 아사에게는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 할머니로부터 미움을 받을 용기가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죄를 끊기 위해서 자기 가족과 할머니에게도 이런 미움을 받고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감당할 만한 용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욕을 얻어먹어도 이것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라면 그런 욕을 감내할 만한 마음이 아사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이 위험해지고 자기의 왕권이 안정받지 못해도 할머니를 내쫓음으로 그런 것이 안정되지 않아도 그런 죄를 없애버릴 만한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침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이 자연스럽게 지남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거라고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어려움을 감내하지 않아도 시간이 자연스럽게 흐르면 우리의 신앙도 나무 자라듯이 자연스럽게 자라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또 어때요? 우린 죄에 대해서 굉장히 후하죠. 우리가 죄를 져도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성숙해지나요?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해서 지는 죄악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멈추게 됩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하죠? 그렇죠? 또 하나 볼까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죠? 성경에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항상 다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나요? 사랑으로 인내하고 참아주라고 그게 항상 정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사랑입니까? 아사가 죄를 지을 만한 환경에서 죄를 졌습니까, 여러분? 아사가 관계 가운데 불편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지 않고 자기 할머니를 왕에서 끌어내리고 백성들이 하던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했던 것들을 부정하는 행동을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냐라는 거죠. 이에게는 죄를 멈출 만한 용기가 있었고 죄를 분별할 만한 지혜가 있었고 관계 가운데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인내할 만한 용기가 있었고 관계가 불편해져도 죄를 지적하고 고칠 만한 용기가 있었고 그것을 끊어버릴 만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떠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과연 그런 것이 있냐라는 거죠. 이에게는 가족까지 건들 정도로 죄와 싸울 만한 용기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먼저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여러 번 봤던 말씀이죠. 이 말씀에 비추어보면 또 오늘 아사의 행동에 비추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짓는 매일매일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악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없어질 만한 일이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를 발견하고 이것을 꺼내는 것은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겠지? 시간이 지나면 이 죄가 없어지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 아사의 할아버지, 아버지대로 계속 이어져 나오는 반복된 죄악들을 아사가 고통스럽게 끊어버렸던 걸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죄악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통스럽게 싸우고 끊어보기로 결단하고 시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것이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본문이 이야기하죠. 죄는 절대로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경에서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서 삼아주고 사랑하고 인내해주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고쳐주고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다시 건져내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는 품어주고 인내해주라고 해서 침묵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러지 않는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실 무슨 마음이죠? 이 사람과 관계 가운데 불편해지기 싫고 이 사람에게 미움받기 싫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싫고 내가 욕먹는 것이 싫어서 우리가 이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사가 그것들을 감내하고 하나님 앞에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만연한 죄, 관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침묵하고 간과하는 것이 답이냐라는 거죠. 아니면 아사같이 그것들을 감내하고 죄에 대해 지적하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옳지 않냐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는 죄에 지는 사람들에게 넌 죄인이야, 하나님께서 저저 이렇게 바보같이 멍청하게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마태복음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되듯이 우리가 침묵만이 답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의 기저에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지금 보았듯이 관계가 불편해지기 싫고 이 사람에게 미움받기 싫고 내가 손해보기 싫고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슈라면 그것이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 나중에 볼 말씀이지만 뭐 미리 한번 볼게요. 우리는 모두 화평하라 이런 말씀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해라, 서로 평안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지 생각하지 말라고 하세요.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미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침 드라마 같은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고 따르지 않는 가운데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겪는 불화와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런 것이 아주 명확하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으로 묵과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한쪽 면만 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또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게바, 바울이죠? 아, 베드로죠.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고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자꾸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식적으로 대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대면해서 책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랑으로 참아주고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사랑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참아주고 넘어가는 것이 항상 능사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히브리서 3장 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누가 죄를 지면 참아주고 넘어가라, 사랑으로 품어줘라, 아무 말도 하지 마, 알아서 깨달을 거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일 권면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개인적이잖아요.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쟤는 지가 알아서 잘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해서 나한테도 아무 얘기하지 마, 나도 너에게 아무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특히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게 아주 틀린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관계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죄 있는 가운데 끄집어내줘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그런 사람들이 떠올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 마태복음 말씀처럼 제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지혜롭게 어떻게 그 사람들을 권면하고 이야기할지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렇게 용기 내지 못하는 것 가운데 마음에 내가 미움받을까봐,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지가 알아서 하겠지, 신앙, 신앙, 내 신앙, 내 신앙이지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죄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었으면 좋겠어요. 14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10절에서 보았을 때 아사가 41년 동안 왕이 되었어요. 41년 동안 왕으로 이런 일도 했는데 이 사람이 과연 우리의 눈으로 봐서 성공했는지 보겠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아사는 평생토록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산당만은 없애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죠. 하나님께 충성했으면 이 사람이 산당을 다 없앴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해요?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라고 해요.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산당이 없애지지 않았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 열왕기 하를 보면 역대하를 보면 아사가 산당을 없애려고 노력을 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습관과 죄악이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었는지 이 아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 없애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평가하실 때 뭐라고 해요? 내 앞에 선하게 행했고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와 다름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성공한 삶은 실수 없이 사는 것 같고 아무 흠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가 했던 마음과 노력을 계속 시도했던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반복되는 죄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죄를 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죄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서 새롭게 계속 시작하고 죄와 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저희가 히브리서 말씀 여러 번 봤죠. 또 하나는 뭐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옆에 사람들을 권면하고 관계가 불편해지고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바뀌었고 안 바뀌었고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내하고 이 사람을 죄에서 끄집어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혀 낙심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잘 이야기하잖아요. 41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어도 산당을 다 없애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이 이 아사가 다윗과 같이 행했고 여호와께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아사는 그의 아버지가 준비한 거룩한 물건인 성물과 자신이 준비한 성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것은 금과 은과 그 밖의 물건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이 아버지 자기 아버지인 이 아비암과 이 아사를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비암이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놓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년 동안 다스리면서 내가 이것을 언젠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했지만 드리지 못하고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는 뭐라고 해요? 그의 아버지가 준비한 거룩한 물건인 성물과 자신이 준비한 성물을 바로 그냥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으로 고민해도 여러분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순종해야지, 시간이 지나면 가야지,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좀 시간이 지나면 이 죄를 끊어봐야 노력해야지, 내가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하려고 이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데 이 말을 좀 기다렸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이야기해야지, 그런 것이 그런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비암이 자기가 3년만 다스리다 죽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쌓아놓고 언젠간 드려야지 했는데 3년 만에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준비한 것을 드리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아사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끊어야 될 죄가 생각나면 바로 행동에 옮기실 필요가 있어요. 언젠가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 뭐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사람을 좀 죄 가운데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나님 마음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 죄 가운데 있는 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라는 것이 언젠가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때가 언제인지 얼만큼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마음속에 그런 사람을 주었다면 당장 여러분 행동에 기도로 옮기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말씀을 읽고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한 사람을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너희들의 손에서 찾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람들의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이 악인들이 죄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고 죽게 될 때 그의 피값을 우리에게 찾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건 그 사람들이 감당하는 몫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가만히 인내해주고 침묵해야 되나요? 정말 그것이 참 사랑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